사람은 점점 변하게 됩니다. 몇 년,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같이 사는 가족 혹은 부부가 아닌가 합니다. 차인표 시네라 부부 역시 결혼 후에 많이 변했네요. 탤런트 겸 영화배우 차인표는 1967년 10월 14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대학을 졸업한 차인표는 한진해운 미국지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때 차인표는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당시 한국계 여성과 결혼했는데 둘은 성격 차이로 곧 이혼하게 됩니다. 차인표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났기에 전처와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 신혜라는 1969년 3월 7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차인표와 신혜라는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차인표는 신혜라의 이상형이 아니었죠. 신혜라 강한 인상으로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스태프들에게 예의바르게 대하는 모습이나 인기가 높아져도 한결같은 겸손한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됐다. 확실히 차인표의 당시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전국이 차인표 신드롬으로 들끓을 때였죠.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니 차인표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같네요. 결국 마음을 연 신혜라가 차인표에게 먼저 대시하게 됩니다. 신혜라 나에 대한 남편의 관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성격은 과묵했다. 결국 내가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로 결심했다. 둘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난 한 손으로 운전할 수도 있는데 라고 남편의 마음을 떠봤다. 신혜라 그러자 남편이 차를 세워라고 했다. 자신이 손을 잡으면 우리는 결혼하는 거라고 말해 당황했다. 결국은 한번 지켜보자는 뉘앙스로 손을 잡았다. 이때만 해도 신혜라는 차인표와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 차인표의 진정성에 더욱더 끌리게 되죠. 그러다가 신혜라의 친구 때문에 둘의 열애설이 터집니다. 신혜라 친한 친구가 기자였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니 열애설을 터뜨렸다. 지금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때 터지지 않고 비밀리에 연애했으면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 아마 신혜라 친구가 특종이 급했나 봅니다. 그래도 결국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어서 다행이네요. 둘의 결혼 전에 차인표는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기에 군대를 회피할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인표는 당당하게 현역 입대를 했고 이후 연예인들과 사회 지도층들의 입대 문제에 대하여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 미비점들이 있긴 하지만 1995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인표가 1995년 11월 이등병의 신분으로 신혜라와 결혼식을 올리는데 사실 둘은 부부싸움도 많이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둘의 성격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신혜라 결혼 초 매일같이 집에 빨리 들어오라는 남편 잔소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내가 밖에서 친구라도 좀 만나지 라고 하면 남편은 결혼한 사람이 왜 매일 볼볼거리며 밖으로만 도냐며 서로를 이해 못했다.
차인표 운전도 아내가 하고 나는 옆자리에 앉아 있는다. 나는 가구처럼 집에 조용히 있는 게 좋다. 게다가 여행도 좋아하지 않아 간혹 가족과 동네를 산책하고 집에서 상추쌈 먹는 게 아주 행복하다. 시내라 나는 멀리 휴양지로 여행 가는 것도 행복하다. 영화 한 편도 나는 극장에서 보는 게 좋지만 남편은 집에서 즐기는 걸 좋아한다. 차인표 비디오로 빌려서 캔 맥주 사선의 직소파에서 보면 그게 더 행복하다. 이미 본 영화를 또 봐도 아내와 함께라면 좋다. 시네라와 차인표의 성격은 정말 극과 극이네요. 이렇게 결혼 초에 둘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지만 차츰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게 됩니다. 시네라 우리 부부는 기질이 정말 다르다. 나는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즐겁지만 남편은 지칠 뿐이라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다. 서로 다른 곳만 보다가 그 차이를 이해하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더 좋다. 시네라 차인표 부부는 서로 조금씩 닮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한 말은 시네라가 출산과 입양을 하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고 점차 차인표에게 동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일 것입니다. 이후 차인표 시네라 부부는 아들 차정민을 낳게 되고 이후 딸 두 명을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네라는 딸들의 입양 사실을 공개합니다. 시네라 입양 사실을 쉬쉬하면서 몰랐다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입양 얘기를 듣고 입양이 나쁜 건가라는 인식을 갖게 될까봐 걱정됐다. 시네라 딸이 오빠는 엄마가 낳아서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고 사실대로 얘기해서 미안하기도 했다. 시네라 입양한 딸들에게 아기 때부터 낳은 오빠는 평범한 관계고 너희들과는 특별한 관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딸들이 입양에 대해 밝게 받아들이고 편하게 얘기한다. 그런 모습이 정말 감사하다. 시네라 큰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반아이들에 가서 강의를 했다. 반아이들이 놀라자 큰딸이 고개를 숙이며 얼굴이 빨개지더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한 번은 아픔일 수 있지만 공개하면 그걸로 끝인 것 같다. 확실히 한국 사회에서는 입양 같은 중차대한 일이 영원한 비밀로 남기 힘듭니다. 만약 딸들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된다면 충격이 상상 이상이었을 것 같네요. 시네라가 딸의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까지 했다니 여러모로 신경을 썼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라는 2011년 자궁적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 차인표가 크게 화를 냅니다. 차인표 아내가 자궁적출 수술을 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수술을 마친 아내의 병간호하고 있을 때 시네라 자궁적출이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봤다. 그때 인터넷 검색어도 1위였다. 차인표 내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근데 아내가 그 사람들 직업이니까 그냥 용서해줘라고 말해 참았다. 그때 아내가 나한테 내 자궁이야 놔둬라고 말해서 할 말이 없었다.
신혜라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참고 손해보면 다 해결되더라. 자궁적출과 같은 수술은 여자로서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남편 차인표의 분노 역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도 신혜라는 정말 대인배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네요. 이것은 신혜라 성격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겠지만 아마 결혼 생활 내내 신혜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남편은 물론 친자식인 아들과 입양한 딸들까지 이런 신혜라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기부와 봉사 등의 선행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부부입니다. 남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으로 굿네이버스에 1억 원을 기부한 적도 있죠. 차인표 솔직히 5천만 원만 기부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1억 원을 하자고 했다. 평소엔 작은 것도 아끼는 사람이라 조금 놀랐다. 신혜라가 평소에는 알뜰하게 살다가 이런 기부에는 통 큰 기질을 발휘하네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혜라가 차인표의 영향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면 차인표 역시 신혜라의 이런 대범하면서도 대인배적인 성격에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사실 좋은 부부란 남편이나 아내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미래에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거나 잘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선택하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가 없죠. 또한 결혼 후에는 본인이 배우자의 영향으로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본인 역시 배우자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물론 차인표와 신혜라의 부부 관계가 현재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차인표, 나는 당신이 밥 혼자 먹으라는 말이 싫다. 신혜라, 듣기 싫은 말은 아니지만 가끔 당신은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을 때